분주해 보이십니다. 안도라니요? 당치 않아요. 신첩이 아는 걸 대전에서 모르실 턱이 있겠습니까? 대체 우전을 어찌 보필하는 겐지. 민간에서 사사로이 서책을 만들고 유통하는 것은 국법이 엄히 금하는 일이거늘 세책 따위가 어찌 동궁전을 뒹굴어. 이보게 최상궁, 자네 눈엔 내가 암으로 보이나? 내가 저하의 휴식을 방해할 회방꾼이라도 된다는 투로 대체 이 무슨 그놈의 재미타령, 이 따위 잡서조차 동궁전으로 끌어들이신 겝니까? 적당히 얼버무릴 생각 마세요. 이런 것도 아무데나 굴리지 말고 숨어서 혼자서만, 저와 혼자서만 하셨어야지요. 헌데 어찌하여 정처까지 끌고 가 세책을 허한다 공표까지 하신 겝니까? 난군의 행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죄가 됩니까? 넌 누구야? 소속을 대. 어느 전 누구기에 감히 우전에 옷을. 당장 잡아! 계집이 분명 동궁전 쪽으로 달아났으렸다. 속히 열어. 자네가 뭐라 하든 이번엔 내가 아니되 세다방에 다녀왔는가? 어찌 된 일이야? 이게 어찌 자네 손에 있어? 대체 무슨 재주로 그같이 신출귀몰 할 수 있단 말인가? 어찌 대답을 못하는 게야? 공연히 넘겨짚어 함부로 모함하지 마세요. 빈궁마마! 빈궁은 정일품. 나가 아니라 저. 우쩌는 이리 공대를 하는 것입니다. 궁살이 오래오래 하고 싶으면 이리 동궁전이나 기웃거리실 시각에 법도라도 한자 더 익혀두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후일에 국모가 될 사람입니다. 다른 일에나 마음 쓰세요. 이런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쓰시는 연유가 무엇입니까? 금본벌이 계집을 궁으로 끌어들이지만 않으셨어도 그렇게까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집을 품고 싶으면 궁인들 중에서 해결을 보세요. 금본머리 계집을 궁으로 끌어들여 분란거리 만들지 마시고요. 어림없는 소리. 대체 동궁전에서 무슨 모사가 벌어지고 있는 게야? 자네는 나서지 말어. 닥치지 못할까? 어디서 감히 법도를 들먹여? 능멸이라니? 난 종묘와 사직, 이 나라 조선의 내일을 걱정하는 게야. 왕실을 번창케 하여 왕실의 위엄을 세우기 위함이야. 분풀이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니까 글쎄. 왕실이 정한 법도조차 깨고 급히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동궁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사가 무엇인지 그 전모를 밝히라고 당장. 무슨 짓인가? 이복의 최상궁, 하면 더더욱 나의 행보를 막지 말아야지. 자는 빈궁의 소임이 뭐라고 보나? 저 아이 슬픔, 그 곁을 지키는 것 또한 나의 소임이라 여기지 않나? 살인이라니? 저하께서 어찌 살인자가 돼? 공장이라니? 공장에 서신다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랍니까? 알아보실 여가 있으면 당장 편전으로 가세요. 가서 전하를 말리셔야 합니다. 국본이 국장에 서면 그 위상이 얼마나 흔들릴지 정녕 모르신단 말입니까? 계시지 않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지금 뭐라 했어? 환궁하자마자 소원 문씨의 처소로 드셨단 말인가? 이거야. 그 단도 네 놈 목에 박아. 뭘 꾸물거리는 게야? 우전을 제대로 보필치 못한 놈에게 이만 벌도 아깝지. 자진이냐 도살이냐, 어느 쪽이야? 선택을 해오서. 산실청이라니? 소원 문씨가 어찌 산실청에서 아이를 낳아? 헌데 말법 한번 단정하구나. 화급을 다투는 일이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싶었다. 저 간두로 몰릴지 날개 달고 날아오를진 두고 봐야 알 일입니다. 다시 국창을 열어주십시오. 저하께서 살인이라니요? 누명이면 어찌합니까? 눈빛 단정히 하세요. 왕제로서의 품위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어허, 이 무슨 당차는 짓이야? 원손께서 대죄를 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나서지 말라니까 글쎄. 아이가 아니라 원손이옵니다. 전하, 이 나라 종묘사직을 구하고자 대죄를 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저와 원손 모두 이곳을 무덤으로 삼을 것이옵니다. 기두제보. 영상 김택이 소원문씨의 처소에 들었다 했는가? 아니다. 뭐라? 영상 김택을 차제에 제거해야 합니다. 저위를 흔들려는 거예요. 저위를. 이번엔 또 뭡니까? 네. 포교놀이 말고
또 무슨 난행을 일삼고 계시냐 묻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부왕께서 친정을 선포하신 연유가 무엇입니까? 저하로부터 하루아침에 권력을 회수하고 저하를 견제하겠다 하신 연유가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답의하기 싫으시다면 이거 하나 명심해 두세요. 왕세자에게 걸맞지 않는 행보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저하의 입지가 흔들리면 원손의 입지도 함께 흔들릴 것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왜들 나와 있는가? 어찌된 일인가? 이런 발칙한 경우를 보았나? 이게 발각되면 자네들은 물론 저하마저 온전치 못할 것임을 어찌 모르는가? 단식이라니 전하께서 수라를 폐하라하셨단 말인가? 일단 안으로 드시지요. 꿀물입니다. 일단 이걸로 속을 달래세요. 쏘아진 화살이라 별 수 없는 것입니까? 전국 사신의 일을 해결치 못하시면 폐세자 하시겠노라 부하께서 그리 말씀을 하셨는데도 꼭 이 일을 하셔야겠습니까? 진정이십니까? 저하께서 포교들을 따돌리고 서지담이란 아이 빼돌렸다고요? 따르게 네가 궁으로 들어온 것이 발각되는 날엔 저하께 어떤 위협이 닥칠지 모르지는 않겠지. 죽은 듯이 살아라. 알겠느냐? 조선 처녀들을 청나라의 곡물로 바치겠다고요?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그걸 지금 자랑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대체 언제까지 동궁전을 염탐하실 요량이십니까? 과유불급. 지나친 관심은 상대를 불쾌하게 할 수도 있으니 그만 거두어 주시라. 몇 번을 일러야 합니까? 지금 당장 교화로 가주셔야겠어요. 화급을 다투는 일입니다. 그래서 철수를 하신 겁니까? 이것 보세요, 상선. 지금 우리 협박이라도 하려는 겁니까? 상껏과 왕실이 한 묶음이 돼요?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균이든 공평한 세상이든 양반과 상껏들이 한 묶음이 될 수도 있으리라는 저하의 생각. 신첩은 평생을 살아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허나 이 세상엔 되는 일이 있고 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문소원이 빙해를 불러? 왜? 오늘도 문소원의 처소는 납셨단 말인가? 지금도 저하를 음해치 못해 한달을 하는 인산데 충궁전의 주인이 되어 아들까지 낳으면 그 아들을 찍어 올리지 못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막아야 돼. 문소원이 중궁전 주인이 되는 것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 이런 말일세. 난행이라니요. 어허, 자네는 나서지 말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가시려는 곳에 방금 걷어찬 미래보다 더 확실하고 좋은 미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측이십니까? 은혜라고까지 하시니 물리칠 수가 없군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심찮게 의심받던 아이 하루아침에 치워버릴 순 없는 일입니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십니까? 무슨 노비문서에 수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군왕이 될 자에게 신하들이 그런 걸 강요할 순 없는 일입니다. 옥체 밀령하신대 그 서책은 무엇입니까? 안 됩니다. 저리로 누우세요. 누워서 잠을 청하세요. 잠드시는 것을 보고 건너가도 건너갈 것입니다. 제발 안위를 돌보세요. 저하의 안위는 저하 한 분만의 안위가 아닙니다. 부왕께서 경희궁으로 이열을 하시다니요. 대체 무슨 연유로? 세 손을 속히 안으로 매시게 안으로 드세요. 어서 저하께서는 이만 돌아가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무슨 낯으로 무슨 염치로 세 손의 처소를 찾으신 겁니까? 하이 찾지 마세요. 저한 그럴 자격 없어요. 아이의 아니 따위 난중에도 없는 아버지 아이를 만나고 사랑할 자격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가세요 당장. 저하께서 가시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이젠 저하를 제대로 보필지 못한 죄로 저들조차 다치길 원하십니까? 배위될 길을 찾으세요. 군주의 어머니, 이 나라 차기 지존의 모후가 될 꿈만은 버리라 하지 마십시오. 하면 그렇게까지 하라시면 신첩은 저하를 다시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행위로도 안 돼? 기어이 저 아를 죽이지 않단 말인가?